먹네요. 자, 안녕하십니까. 알량농장입니다. 오늘의 수입 개체들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어보고요. 뭐 등강료들도 수입이 들어오긴 했으나 걔들은 따로 한번 영상을 준비해보도록 하겠고요. 뭐 모두가 다 아는 그 종류잖아요. 아마존 밀키프로기랑 뭐 팩맨 중에서는 가장 인기가 많은 종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네이트 팩맨, 가장 키우기 좋은 종이죠. 먹성이 가장 좋고 환경 적응을 가장 잘하기 때문에 뭐 초보자분께 가장 추천드린 종이 있다면 이 오네이트 팩맨을 가장 권해드립니다. 레드가 제법 있는 애들도 있네요. 근데 어디까지나 하이레드나 뭐 레드라고 부를만한 애들은 없고 일반적인 오네이트 수준에서 레드가 조금 진하다 정도이겠네요. 밀키프로그는 안전 사이즈로 들어왔어요. 완전히 쪼꼬미 베이비는 아니고요. 요만한 사이즈입니다. 아이고, 나름 점프해요. 개구리라서 진짜 이렇게 아름다운 개구리가 또 몇이나 있을까 싶어요. 진짜 귀여운데 나름 튼튼하고 먹이도 잘 먹고 또 의외인가 나 빅베이비? 아성체 소 수준입니다. 뭔 말이 하고 싶냐, 대형종이에요 얘들. 이렇게 아름다운 발색을 가지고 있는데 대형종이다. 저 화트푸, 웬만한 화트푸보다도 큰 것 같아. 진짜 인도네시아산 완전히 핵떡대, 완전히 거인같은 화트푸 제외하고는 얘들이 더 큰 것 같기도 해요. 일단은 수입 들어오느라 뭐 어차피 수입 금방 들어오긴 하나 혹시 모르니까 몸에 노폐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에 한번 이렇게 담근 다음에 사육장에 들어갈 거고요. 사육장 세팅은 곧바로 보여드릴게요. 사육장 세팅 보여드리기에 앞서 우리 오네이트 팩맨들 목욕하는 장면이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네이트 팩맨이 먹성이 가장 뛰어나고 환경 적응력이 좋다고요. 근데 이게 과언이 아닌 게 방금 여기 목욕탕에 넣는 조중에도 저한테 입질을 하더라고요. 아, 얘들 오늘 들어온 건데, 심지어 오늘 들어온 게 아니라 한 5분 전에 들어온 건데 장난이 아닙니다. 보여드릴까? 한 손으로 입질 보여드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보세요. 한 손으로 입질을 하는 거 보여드리기가 쉽지가 않네요. 저 이쪽으로 와볼래? 여기를 손가락 떼볼까요? 보세요. 딴 예로 보여드릴게요. 쟤는 이미 놀랐어. 보세요. 입질에. 얘는 좀 소극적이네요. 좀 성격이 소심한 인 것 같고. 너도 입질해볼래? 보세요, 입질에. 얘들이 그래도 다 겁을 먹었는지 좀 소심하게 입질을 하는데, 먹성이 이만큼 좋다는 걸, 아이고. 먹성이 이만큼 좋다는 걸, 3킬러 한다. 큰일 났다. 놔, 이제. 얘들이 이만큼 먹성이 좋습니다. 참고로 뭐, 들어온 지 5분도 안 됐어요. 수입 들어온 지. 수입 들어서 여기 알약 매장에 온 지. 매장에 온 지 5분도 안 된 애들인데 이렇게 먹성이 좋아요. 당연히 사육 환경이 적응하면은 먹성이 미쳐 날뛰겠죠. 오네이트 팩맨만큼 키우기 좋은 종이 없어요. 하고 레드도 제법 강한 애들이 있는데 일단 다 평균적으로 일반 오네이트 팩맨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일 작은 애인데 전 이런 애들 좋아해요. 레드가 많이 번진 것보다는 강한 색깔로 나는 거, 살짝 주황색으로 많이 번진 애보다는 이렇게 진짜 포인트같이 완전 핏빛으로 빨간데 살짝 들어간 게 더 이쁜 것 같아요. 물론 이 핏빛으로 전체가 다 이 색깔이면은 그게 최고긴 하겠죠. 사육장에 옮겨놓은 후의 모습인데 얘 같은 경우는 사육장 바로 옮겨줘야겠어. 사육장이 이런 애들은 괜찮거든요. 근데 좀 큰 애들이 있어가지고 사육장을 좀 금방 옮겨줘야 될 듯 합니다. 저번에 수입 들어왔던 애들은 다 큰 사육장을 옮겨줬거든요. 애들이 많이 컸어요. 이따가 걔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고 얘들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수입 들어온 개체들 중에서도 뭐 좀 세밀하게 골라가지고 발색보다는 좀 오네이트들이 가끔 장애 개체들이 있어요. 이렇게 부정교합, 얘 말하는 건 아니에요. 부정교합이라던가 뒷다리를 못 쓰는 애들이라던가 제법 장애율이 있어요 오네이트 팩맨도. 근데 뭐 저는 하나하나 다 골라가지고 깔끔한 애들, 장애 없는 개체들로 골라서 분양을 하고 있고요. 애들의 분양가는 한 마리 65,000원입니다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65,000원 비싸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일반 팩맨에 비해서. 근데 이거 제가 장담합니다. 조만간 9만원 넘어갑니다. 왠지 알아세요? 얘들 저 65,000원 분양하잖아요. 하나도 안 남아요. 하나도 안 남는 건 아니죠. 솔직히 양심 고백, 거의 안 남아요. 이거 만약에 한 마리라도 분양을 실패하죠? 바로 손해입니다. 참고로 이거는 그 제 노동비
를 제외한 가격이 그 마진이요. 제 노동비를 포함하죠? 다 분양해도 솔직히 이게 남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분양하냐? 여태 국내가가 원래 이렇게 비싸진 않았잖아요. 근데 얘를 수입 들어올 때 보면은 소도매가 안 맞아요. 심지어 좀만 퀄리티 높죠? 한 마리당 수입가가 10만 원이 넘어요. 오늘 때는. 그만큼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6만 5천 원에 분양하는 건 솔직히 말해서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국내 브리딩이든 해외 수입이든 제가 볼 때 9만 원, 10만 원 우습게 올라갈 거예요. 얘들은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가. 뭐 제가 뭐, 아, 알량농장 이거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뭐 이런 말 할 수,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긴 한데 이거는 아마 보시면 알 거예요. 가격이 분양가가 진짜 금방 올라갈 거예요. 이거는 더 이상 이 가격에 분양할 수 있는 오네이트 애들은 이 가격에 더 이상 분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 그렇고요. 네, 일단은 사업장으로 뜨거 닫고 아 얘 같은 경우에 진짜 금방 옮겨줘야 되는데 아마 한 3일 이내로 사업장을 또 옮기지 않나 싶습니다. 옮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또 그게 있어요. 물론 뭐 어쩔 수 없을 때 사육장이 뭐 배달이 안 오거나 이럴 때는 뭐 좁은 사육장에 좀 큰일을 잠깐 들 때도 있긴 한데 저는 아직까지는 좀 작은 사육장 애들을 잘 못 넣어요. 물론 이렇게 작은 애들은 사육장 작은 데에 넣지. 하지만 좀만 커져도 이렇게 갑갑하게 있는 걸 잘 못 보겠더라고요. 하고 이제 저번에 돌았던 카팅크 한번 그냥 보여드리고 밀기프로 사육장 세팅으로 넘어갈게요. 자 알량농장에서 분양 중인 카팅카 백맨입니다. 사실 분양 중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아마 더 이상 분양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많이 분양돼서 나머지는 다 제가 키울 거거든요. 일단 카팅카 백맨 뭐 다시 한번 분양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자면은 발색이 진짜 그림 같아요. 너무 깔끔하잖아요 색깔품이. 자 페인트 칠해놓은 것 마냥 그림 그려놓은 것처럼 너무 이뻐요. 솔직히 오네이트나 브라질 이런 애들은 발색이 조금 난잡하잖아요. 막 무늬도 많고 얘들은 진짜 딱딱딱 그림 같아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종이고 그래서 제가 다 키울 거예요. 남은 애들은 다른 애들 보여드려도 다 이렇게 그림같이 이뻐요. 자 그리고 이제 밀키프록으로 볼룸으로 넘어와야겠죠. 자 밀키프록 사육장 근황입니다. 바닥에는 에코어스를 깔아줬고요. 바닥에 사실 뭘 깔든 상관없어요. 키친타월, 펠트지, 모스매트 다 좋아요. 사실 이만한 애들은 키친타월 끼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선택인데 제가 왜 에코스를 깔아놨느냐. 저는 일단 분해동물을 조금 다뤄요. 해가지고 분해동물들을 사용하면서 얘들의 이제 좀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고 할 수 있게끔 해줬고요. 이렇게 보시면 토크기들이 좀 있죠. 자 사육장 세팅을 대충 설명하자면 에코어스에 황토를 조금 섞어줬고 얘들의 배설물이나 뭐 먹이 찌꺼기들은 토끼들이 제거를 할 수 있게끔 쥐며느리를 사용해도 되는데 이렇게 나무 위성종들은 이런 데에도 배변을 하잖아요. 쥐며느리들은 이런 걸 잘 청소를 못해요. 토끼들은 이런 데도 올라와서 청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토끼를 썼고요. 쥐며느리가 이런 거 제외하면 더 청소 능력이 좋긴 해요. 하고 이렇게 코르크 보드는 여기에다가 토끼들이 붙고 여기다 산란을 해요. 그래서 좀 양을 늘리거나 혹은 또 톡톡이를 옮겨줄 때 이동책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물그릇에는 숯을 넣어서 혹시 물을 얘를 물에 빠져도 다 나와요. 빨판이 있기 때문에. 근데 톡톡이가 빠져 죽으니까 숯도 하나 띄워놨고요. 얘를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벽에 딱 붙어있고 얘를 생각보다 벽 타는 것도 좋아하지만 바닥에서 노는 일도 많아요. 지금 아직 적응을 못해서 얘들이 좀 혼미백산인데 아 진짜 이쁘다. 이쁘기는 진짜 최고 이뻐요. 활발하네요. 이제 적응하고 내일부터 먹이를 줄 거고요. 먹이 먹는 장면도 한번 담아 볼 거예요. 일단은 넘어가 보시죠. 자, 이제 얘를 세팅하고 약 하루 정도 지난 모습이고요. 사실 하루라고 하기에는 12시간도 안 되긴 했어요. 아까 그 세팅 장면에서요. 근데 뭐 얘들은 제법 적응을 한 것 같고요. 귀뚜라미도 잔뜩 풀어놓고 갔는데 지금 3마리. 뭐 세네 마리밖에 안 보이는 것 보니까 밤새 좀 먹었나 봐요. 얘들은 뭐 좀 더 살찌 붙은 것 같기도 하고요. 뭐 하고 그 몇 시간 안 되는 사이에 제법 분양이 나갔습니다. 얘 보니까 먹이 반응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먹지는 않으려나요? 오! 먹네요. 잘 먹죠. 먹이가 제법 컸나 봐요. 하면서 얘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에코스를 종종 먹기도 해요. 근데 개구리들은 이런 에코스 다 다시 배출을 해냅니다. 뭐 에코스 조금 먹었다고 막 인펙션 걸리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게 예전에도 좀 말이 많았는데
에코스를 먹은 뭐 죽은 개체를 해보는데 뱃속에서 에코스가 나왔다. 이거는 해산 개체 뱃속에서 에코스가 나왔지 에코스 때문에 죽은 게 아닌데 뭐 계속 에코스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옛날에는 실험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막 팩맨 입에 에코스를 숟가락으로 떠서 막 먹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험할 거라고. 아, 좀 옳지 못한, 조금 어떻게 보면 동물 학대성이 있는 그런 실험이긴 하죠. 막 에코스에 뭐 팩맨포도 반반 막 이렇게 섞어서 주신 분도 봤고요. 그 실험하겠다고. 제가 그때는 와, 저러면 안 되겠는데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놀랍게도 결과가 다 배출해요. 그때 알았죠. 아, 이거 에코스 먹는다고 인펙션이 걸리는 건 원래 인펙션이 걸릴 녀석이구나 라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도 그럴게 야생에서 흙 안 먹겠어요. 얘들 대부분의 개구리들은 사냥하는 과정에서 나무 껍질 뭐 흙 이런 거 계속 먹게 될 텐데 그거 때문에 문제가 안 생 그거 조금 먹는다고 만약에 인펙션의 주 원인이 된다면 야생에서 많은 개체들은 살아남지 못하고 폐사를 했겠죠. 하고 생각보다 애들도 에코스 잘 걸러내긴 해요 먹으면서. 아, 그래도 벌써 먹이 반응이 있는 거 보니까 보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뻐요. 지금 근데 에코스를 쓰고 조금 안 좋은 점이 하나 있다면은 애들이 몸이 지저분해. 몸에 에코스가 묻어 있다 보니까요. 이렇게 물 좀 묻혀주면은 아이 신난다. 일단은 뭐 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먹성을 회복한 거 보니까 상당히 보기 좋고요. 아, 우리 밀키프록은 지금 꽤나 안전 사이즈고 95,000원에 분양 중입니다. 아, 알량농장 사이트에서 분양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영상은 여기서 마치려고 했는데 사실 보여드릴 게 하나 더 남았습니다. 바로 팩맨 프로그레스 드리고요. 뭐 얘들은 꼬리가 들어가면서 점점 재발색이 나와요. 그래서 꼬리가 아직 덜 들어간 애들은 색깔이 까무잡잡하고 안 이쁘잖아요. 꼬리가 집어 들어간 애들은 색깔이 밝고 예쁩니다. 노랑이 애도 있어요. 빨간이. 아, 뭐 얘들은 또 다음 주 영상으로 한 번 더 준비를 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맨날 똑같은 애들만 보여드리면 힘드니까 아, 좀 재미가 없으니까 환기차 이렇게 밀키 풀어가고 오늘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량농장이었고요.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